우리 전북 현대 후반 추가 시간에 징크스는 깨졌다. 오늘은 현대가 더비전을 보기 위해 온 가족이 전주성에 다녀왔어요. 한 사람이라도 응원의 목소리를 더하고 싶어서 가기 싫다는 서울까지 간식으로 꼬드겨서 억지로 끌고 왔어요. 날씨는 화창한데 우리 가족은 오늘 수중전이다. 김준홍 골키퍼의 전북현대 복귀. 연우는 응원을, 우리 먹보요정 김세호씨는 먹으러 온게 분명해요. 그렇게 느낌 좋은 오늘 현대가 더비전이 시작되고 관중수가 오늘의 경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전북현대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얼마만인지, 경기 내내 인상 깊었던 김준홍 골키퍼의 전북현대 복귀전 든든 그 잡채. 그러던 후반 16분 임대 영입된 안드리구 선수의 투입, 후반 33분 안드리구 선수의 크로스를 티아고 선수의 멋진 다이빙 헤더골로 선제골을 성공시켰어요. 예스! 전주성 가득 울려 퍼지는 오렐레. 지금 전주성은 축제다. 후반 남은 시간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리 전북현대. 또다시 공포의 추가 시간 7분이 주어지고 계속 이어진 공격으로 추가 시간의 징크스를 깨뜨리는 안드리구 선수의 쐐기골이 들어갔어요. 선수들의 경기력 그리고 현장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나무랄 데 없는 너무나도 완벽했던 현대가 더비, 우리 전북현대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오늘의 분위기 앞으로도 이어서 가보자고.